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송을 위해 서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소식인데요. 여러분께 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6,500만 년 전에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해서요. 예, 가져왔는데 이런 걸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러죠. 예. 아스프레테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이게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이것과 비슷하게 생긴 거죠.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것에 이제 실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볼까요? 6,500만 년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물고기 아스프레테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루마니아 강에서 다시 발견됐다고 합니다. 크, 야, 이거 참, 이런 거 보면 참,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죠? 네. 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생물학자 니콜라 크라시어는 아스프레테가 1956년 처음 발견된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루마니아 발상강에 살아 있음이 확인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프레테는 작은 야행성 물고기래요. 야행성, 밤에 활동하고 바위 밑에서 숨어 살고요. 그다음에 발산강에 14에서 15마리밖에 생존하지 않은, 굉장히 귀하네요.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약간 망둥어 닮았네, 그죠? 망둥어 닮았는데, 지느러미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바위 밑에서 자신의 몸을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뭐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육식성 어류처럼 생겼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겼는데. 망둥어 비슷하게 생겼네요. 2000년대 초반은 200마리였는데 지금 15마리밖에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 물고기를 보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번 발견은 지난달 말에 31살의 젊은 생물학자 안드레이 토로르가 발상강에서 물고기들을 관찰하던 중 12마리의 아스프레테가 카메라에 담겼다. 31살 젊은인데 대단하네요. 그는 눈앞에서 아스프레테를 발견해서 환상적이었다면서 현장을 누비면서 얻어낸 최고의 성과물이다. 알죠. 귀한 물고기인데, 그죠, 여러분. 15마리밖에 없다는데, 그 중에서 12마리 발견했다니까 대단한 얘기죠. 6,500만 년 동안 외형에 거의 변화가 없이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 실라켄스랑 비슷하네요, 실라켄스, 그죠? 네. 아스프레트는 그러나 자신의 생존 기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지난 60여 년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깨끗한 강이 사라지면서 얘네들도 사라지는 것 같죠? 근데 이 물고기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은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면서 그렇다. 산악 지역에 설치된 댐으로 인해서 생존 공간이 사라졌다. 서식지가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환경단체들은 아스프레테 보존에 필요한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이게, 이 모습이 6,500만 년 전과 그대로래요. 진짜 신기합니다. 고대에 이런 물고기들, 6,500만 년 전에 이런 물고기들이 이제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을 딱 보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기분이 참 그죠? 묘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프레테라고 하는 아주 귀한 물고기가 실제로 찍힌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